이거 진짜 운이 좋네요. 전설의 전기 포켓몬 윈스턴이에요. 상상력이야말로 발견의 어머니입니다.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전기 포켓몬 사냥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라 피카츄! 아니 누가 이 신성한 실험실에서 전기 포켓몬? 좋습니다. 이 승부를 받아들이도록 하죠. 피카츄! 100만 볼트! 니까! 잠시만요. 이게 5V짜리 출력입니다. 피카츄는 100만 볼트를 충전할 캐패시드가 없어요. 많아도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합니다. 피카츄! 뭐야? 100만 볼트가 안 되는 거야?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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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호자다! 피카츄! 보호자를 빨리 공격해! 이거 어제 너가 밤새 짠 코드라고 들었는데 설마 그래 너가 생각하는 게 맞아. 이런 안 돼. 어이구 실수로 세미콜론 지워버렸네. 여러분 이제 이 포켓몬은 제 겁니다.
좀 많이 힘들어 보인다. 무슨 고민인지. 예, 저는 제가 이 학교에 왜 온지 모르겠어요. 저 이 학교에 왜 왔는데. 취업도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요즘 트렌드가 그냥 IT니까 그냥 왔어요. 너가 말하는 그 세상적 성공을 거두는 것이 이 학교가 만들어진 목적이라고 생각하니? 네, 선배들도 취직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혹시 너 전산전자공학부의 학부 슬로건을 알고 있니? 슬로건은 잘 모르겠네. 전산전자공학부의 학부 슬로건은 하나님의 마음, 미래 기술의 심장이야. 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들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너는 전산전자공학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서로 사랑하는 거 알겠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전산전자공학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것은 나 잘될 때보다 남 잘될 때 행복함을 느끼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좋지만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기뻐하는 것이 전산전자공학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것이다. 요즘에 코딩이랑 필요가 잖아 많이 들지? 예, 너무 힘들어요. 그래, 다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너 남이 행복함을 느낄 때, 남이 잘될 때 너 역시 기쁘니? 네, 그거 그래요. 그렇다면 너 전산전자공학부를 잘 선택한 거야.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정선 신입생이 9,000명 정도 나왔대요.